달란티비 화이팅! 오늘 저기 조교로 활약해 주실 안승하? 네. 아, 승하 잘 부탁해요. 몇 학년? 네, 중학교 2학년. 중2? 네. 승민이 잘 부탁합니다. 야, 지금 하루 만에 일치 월장. 아니, 어제 배운 사람 맞아요? 왜 이렇게 잘하죠? 어제 하루 하셨는데. 우리 강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. 펌핑 넣는 요령. 아우. 딱 생각이 안 나는데. 아, 형이 좀 해줘. 형이 어떻게 해야 된다.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기울기를 주고 정확한 다운과 적정한 타이밍에 업을 하면은 돼요. 아, 이게 말이 쉽지. 열심히 인스타는 돼. 와, 쟤 잘한다. 약간 댄스 치는 것 같다, 쟤. 뱀의 머리처럼. 뱀의 머리처럼. 다음. 보셨을 때 어땠나요? 개선점. 좀 그 업이 너무 약간 약하시다가 그 다음에 다운을 하실 때 이제 기울기를 좀 더 주신 상태에서 다운을 하시면은 이제 소리가 부락부락 우리 저 친구처럼 소리가 살짝 이제 붕붕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슬라롬 좀 한다 싶은 그런 그 정도 급이 된다고 하는데요. 오케이. 지금 쉽게 해서 앵글도 낮았고 아니 너무 높았고 펌핑도 안 됐고 그 얘기죠. 펌핑 그렇게 알겠습니다. 그럼 속도를 빨리 해야 되는 거야 지금? 아니요, 아니, 속도를 빨리 하는 거는 그냥 속도빨이니까 속도빨. 아, 천천히 하더라도 하는... 자세를 확실히 살려라. 오히려 천천히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 정확한 자세를 주고 하는 게 연습할 때는 좋죠. 아, 알겠습니다. 야, 근데 이러다가 넘어질 것 같아. 진짜 해보니까. 그러니까 보호대를 하는 거예요. 아. 보면은 약간 느낌이 살짝 좀 이러시거든요.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다가.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옆으로 더 많이 휘라고?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죠. 근데 이렇게 잡아서 하면 핸들 각도 그러면 이게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시는 오케이. 방향 전환 각도가 너무 낮으니까 기울기가 없으니까 다운업도 저 잘 안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탔는데 그 통해가지고 이걸 또 너무 많이 하시면 넘어질 수 있어요. 그니까 적절한 타이밍을 찾으셔야 되는데 아 이게 쉽지 생각보다 쉽지가 않구나. 어떤 것 같습니까? 전보다는 나아지시긴 하셨는데 아직도 기울기가 좀 많이 부족하시고 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물어야지 이 친구만큼은 누워야지 소리가 붕붕 나고 웃는 건 괜찮아요? 각도는 현재는 여기에서 일단 만족을 하시고 이제 다운업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? 네 근데 이제 근데 그렇게 하시게 된 경우는 이상하게 이제 기울기를 이제 그 상태에서 하시면 이상하게 계속 자꾸 꺽자가 나시는데 약간 느낌 상체랑 하체랑 이제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아 맞다 이렇게 들어간 느낌이 막 이게 그래서 펌핑이 안 될까? 링 아웃을 받는 거 가야 될 때 이제 펌핑을 똑바로 줘야지
천천해볼게, 천천히. 형을 죽으면서 이렇게 빼라는 얘기 아닌가요? 네네. 약간 이런 느낌이야? 어? 어... 이렇게 되는 거? 약간은... 약간은 비슷해요. 느낌은 너무 힘든데 이게 막 나오는 거 아니야? 그것도 안 빨라... 아, 이 정도 속도면 되는 거야? 네. 굳이 더 빠르게 하실 게 없으세요. 어, 근데 그럼 무슨 감이 좀 오는 거 같아요. 펌핑으로 참 속도를 내기 때문에 좀 잘 되시는데? 오오오오오 소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. 아 갑자기 오는 것 같아. 계속 찍어봐. 선생님 잘 가시는데요. 아 그래. 선생님 좀 찍어봐. 저 오. 감이 좀 오는 것 같아. 소리가 달라졌어. 한 10번 한대 10번. 소리가. 네, 소리가 달라지셨어요. 지금 할 때 해야 돼, 맞지? 아, 생각보다 어렵다, 이거. 아, 원래 어려운 거. 큐! 처음보다 되게 좋아지셨어요. 어떤 거? 어떤 거? 지금 약간 타이밍이 원래 안 맞는 느낌이 좀 났었는데, 이제 좀 타이밍이 좀 맞아지면서 소리도 달라지고. 그니까, 빡빡 소리 나는데. 근데 이게 해보니까. 이거까지는 알겠어. 네. 근데 여기서 이렇게 눕혀야 되잖아. 넘어질 것 같아. 아, 그거는 이제 바로 이게 넘어질 것 같긴 한데. 어. 이게 중심을 자동으로 탈 때 중심이잖아요. 아. 가운데 있고. 어. 기울기를 할 때 이렇게 있는데. 아 여기에서 이러고 있잖아요. 들어. 이게 중심이 어. 여기가 아니라 여기. 어. 여기 있으면 어차피 중심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. 아 눕혀 눕혀. 네,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너무 기울이거나 아니면 다운업을 잘못 줬을 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중심이 이제 깨지면서 빠지니까 그럼 넘어질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 있으면은 중심 가운데 있으니까 넘어질 일은 없더라고요. 그냥 찢어보겠다. 아 이게 생각보다 어렵구나 되게. 이게 계속 꾸준히 반복해야지. 어. 사실 원래 저도 이게 원래 더 잘 됐는데 지금 안 왔지만 한 몇 개월이 넘어가지고. 나는 1년 넘었어 이거 연습한 지. 몇 개월 넘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안 돼. 형님 석탑발이래요. 석탑발이래 석탑발. 아 이거 진짜 자세가 나온다. 제가 한 시간 정도 8차 턴 만들어가지고 인아웃을 연습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슬라롬도 연습하고. 어, 얘가 되게 잘해. 야 가끔 눕히는 거 봐. 저렇게 눕혀도 이제 안 넘어지는 게 이제 균형이 잡혀있다고 저번에 방금 전에 얘기했거든요. 균형만 잡혀있으면 안 넘어지시겠다. 저분 제보다 여기가 커져. 아 아름답다. 김연아다. 김연아 쟤는 지금 인아웃까지 쓰면서 한 거고. 응. 뛰었지? 오 잡아 잡아 잡아. 조금 천천히 오세요. 몸은 너무 천천히 자연스럽게 내려갔죠?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. 상체가 올라가면 이미 업이 된 거예요. 그 다음에 다음 코너를 보고 얘는 자연스럽게 또 내려가는 겁니다. 다운을 하면서 실제 상태로 바닥을 다운을
아니 이쁠 때도 찍는 거 잘 나와. 자, 일로 와서 감독이야. 감독하는 거야, 사람 하나하는. 아, 이번엔 감독도. 그러면 뉴트럴 포지션에서 올라가려면 다운을 했다가 업을 하는 동작으로 올라가야 돼요. 업을 할 때는 오르막이니까 약간 앞쪽으로 가겠죠, 업이. 응. 그리고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다운이 되죠. 오케이. 다운이 되면 사실 더 가속이 더 이루어져요. 이루어지고 다 내려오고 나서는 다시 뉴트럴. 오케이. 자세가. 자세의 변화를 좀 보시면 돼요. 이 조금은 나와서 보시. 어 이쪽에 와 거기 있네. 이렇게 하시면 이제 목을 타는 거하고 지금 목을이 없으니까 아. 이거를 벽을 목을처럼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. 요거 조금만 한번 연습, 그러니까 올라갈 때 업하는 거, 내려올 때 다운하는 거, 그 다음에 갈 때는 원래 뉴트럴. 그냥 편하게 쭉 주행하는 자세. 아니 그럼 뭐 이거 어디 아 형님이 실전 경험 많아갖고. 어 괜찮아. 거기서 자꾸 연출하느라고 포인트를 잘 못해. 아 그러니까 저 그 쭉 펴갖고 끝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다운하는 거죠. 저런 그렇죠. 식으로 자연스럽게 네. 정점에서 내려오는 시점에서 다운이 되는 거예요. 오케이. 괜찮아요. 배부 속도가 느려서 괜찮아요. 싱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야, 이 버드나무 진짜 어렸을 때 보고. 아, 설렁 누나는 되게 오랜만에 생각한다.
다운힐만 쳤구나 진짜. 버튼 하나도 안 하고. 그러니까. 야, 그, 저기 뭐지? 슬라롬 부스 나오나 보죠? 보셔 여기 산 찍은데. 그렇게 하면 더 위험해. 그냥 뒤에서 내려와야 돼. 딱 잡혔어. 안 그래도 나 가고 누나 전에. 내가 사왔다가 집 사오는 거. 내가 갔다 와요. 컨텐츠 마시고.